정치대의 또 다른 동반자 갈매기들이 배추위를 맴돕니다. 아, 레몬줄로라. 레몬줄로라. 이렇게 레몬줄로. 안기 레몬줄로라. 운 좋게도 가다랑어 참치대가 지나는 길목을 제대로 찾은 듯합니다. 이내 선원들의 몸짓이 바빠집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서는 전사들처럼 비장함마저 감도는데요. 대체 이 소박한 대나무 낚싯대로 어떻게 참치들을 상대할까 싶은 순간 뱃머리에서 물을 뿌려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물은 왜 뿌리는 걸까요? 어, itu untuk mengelabui ikan. Jadi itu namanya hujan buatan. Harus dikasih keluar air bikin hujan buatan sehingga umpan yang jatuh bersamaan dengan apa hujan buatan itu. Jadi mengacaukan ikan.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가다랑어 참치대를 유혹할 필살기 살아있는 미끼들이 출동합니다. 호시 이리 와, 미랑 호시. 게다가 미끼를 담당하는 건 최고 경력의 1등 항해사입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배 한편에서 미끼를 뿌려 참치대를 배 쪽으로 유인합니다. 미끼가 뿌려지자 바닷속은 대혼란 상황. 가다랑어 참치대가 순식간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나무 낚싯대가 나설 차례. 순간 실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마치 강호의 고수들처럼 대나무 낚싯대 하나로 놀라운 장관을 만들어내는 라란투카의 어부들.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참치를 잡을 생각을 해냈는지 대대로 전해져온 선배 어부들의 지혜가 놀랍기만 합니다. 미끼가 던져진 바닷속은 미끼를 물기 위한 참치들로 그야말로 야단법석입니다. 1초에 한 마리씩 쉴 새 없이 잡아올리는 어부들은 옆 사람의 낚싯대에 맞기도 하고 또 미끄러져 넘어질 뻔도 합니다. 정신없고 분주하기는 바닷속이나 바다 밖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떠난 가다랑어 참치들이 공중돌기를 하며 마치 비처럼 하늘에서 쏟아져 내립니다. 순식간에 갑한 위가 참치들로 가득 찼는데요. 그럼에도 어부들은 좀처럼 낚싯대를 놓지 않습니다. 실습생인 나루토도 수조 안에서 나오질 않는데요.
결국 한참 후에야 참치잡이가 끝이 났습니다. 어느새 갑판 위는 가다랑어 참치들로 발디딜 틈이 없는데요. 많이 잡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지방이 많은 참치는 상하기 쉬운 생선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항구로 돌아갈 때까지 최대한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신없이 조업을 마친 어부들은 쉴 틈도 없이 참치들을 얼음에 재거나 물에 씻어 상자 안에 분류해야만 합니다. 해야 할 일은 많지만 그래도 만선의 기쁨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Iya, keluarga sangat senang kalau kita pulang membawa hasil yang cukup baik. Ya, dari Yang Maha Kuasa. Doa. Rezeki ya. Rezeki Tuhan yang atur. Hari itu kita manusia hanya meminta. Saya senang dapat ikan banyak seperti ini sesuai dengan pengeluaran juga. 어느덧 참치와 씨름하며 고단했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그런데 선장인 빠디 씨가 즉석에서 참치 한 마리를 손질해 참치회를 마련합니다. 레몬즙까지 정성껏 뿌린 참치회는 한국에서 온 촬영팀을 위한 선물인데요. 와, 맛있어요. 입에서 녹는데요. 사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생선회를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촬영팀과 함께 기분 좋게 맛을 본 것인데요. 이런 선장의 친절에 촬영팀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담내로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을 선원들에게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난생 처음 맛본다는 한국 라면. 과연 입맛에들 맞을까요? 맛있다. 두 피링, 두 피링 tambah lagi. Di malam hari ini makan sarimi Korea. Tapi enak. Makan satu piring, minta tambah dua piring. 언어와 국경을 넘어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던 밤이었습니다. 4일간의 조업을 마치고 예전보다 일찍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만선의 희소식이 전해진 선착장은 옮겨야 할 참치는 많아도 누구 하나 힘들어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조업에선 참치 양이 적어 근심이 많았던 선장님의 딸도 오늘은 표정이 밝아 보이는데요. 야, sebagai pemilik tentunya saya puas dan ABK juga merasa puas dengan dapat hasil yang banyak. Tentunya mereka juga akan mendapatkan uang yang banyak. 잡아온 참치는 공장을 거쳐 해외로 수출됩니다. 최소 1톤은 잡아야 하는데 이번엔 얼마나 잡았을까요? Total uangnya sekitar 50 juta. 50 juta lebih. Ikannya ada 4 ton dengan cekalang 1 ton 700 1 ton 698 kilo. Terus BT-nya ekor kuningnya ada 706 kilo. Ya, hasilnya sangat memuaskan. 그렇게 무사히 조업을 마친 다음 날 실습생들이 모처럼 외출을 나섰는데요. 선장 집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종일 배에서 먹고 자는 이들에게 따뜻한 집밥 한 끼를 선물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곧 실습이 끝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마르토를 위한 송별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간 배 위에서 생활하며 주로 생선만 먹었던 이들이 가장 먹고 싶어 했던 닭고기 요리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선장에겐 아들 같은 선원들입니다. Yang berikut lagi, kira-kira setelah ini kamu melanjutkan kuliah, habis setelah kuliah bagaimana lagi? Kalau tidak ada modal untuk lanjut kuliah, saya bisa balik ke sini lagi, Om. Oke, oke, saya terima. Datang di sini, bekerja di sini, saya terima dengan senang hati. Sudah mau habis. 선장은 마르토 같은 젊은이들이 대대로 이어져온 전통 참치잡이를 계속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Jadi sekarang untuk mencari ABK agak susah. Saya juga berkeinginan saya punya anak bisa ikut seperti saya. Tapi karena dengan umur-umur begitu nakalnya masih ada jadi belum bisa saya harapkan. Jadi kalau ada orang di luar keluarga saya yang bisa mau ikut saya senang sekali untuk bisa mengambil mereka kerja di kapal saya. 일생을 바다에 기대 바닷바람을 벗삼아 버텨온 시간들. 그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삶이 되었습니다. Jadi waktu keluar ke laut rasanya kan harap-harap cemas. Kita selalu mengharapkan agar ketika kita keluar kita bisa memperoleh hasil dan tentunya kita tidak luput dari berdoa. Berdoa dan kita harus bersatu. Kalau ada salah paham antara satu nakoda dan anak buah tidak akan berhasil. Iya. Yeah. Jadi harus akur, harus kompak. 그는 오늘도 바다 위에서 인생을 배웁니다. 날마다 변덕스런 파도와 맞서지만 그래도 매일 만선의 꿈을 꾸며 바다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는 나으리라는 희망이 있기에 험한 바다도 당당히 버텨낼 수 있는 그들은 라란투카의 어부들입니다.